나오니? 그 왜 나, 물이 왜 나오지? 어뚜! 형! 어? 물이 뜨거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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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빨리. 그래? 아, 그 물이 이렇게 아니, 땅에서 올라와 이렇게 묻혀 물이 차가워? 물이 올라온다니까? 엄청 차가워요. 아 뜨거! 야, 왜 뜨거워? 물이 온천 이거 봐. 야, 물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땅에서 지금. 아, 진짜 아 뜨거워. 진짜다. 그래 뜨거워니까. 우와. 되게 뜨거워. 오, 장난 아니다. 이 뜨거운 아프리카에 온천이라니 정말 신기한데요. 2010년 화산 폭발이 있었던 올도이뇨 렌가이라는 화산을 포함해 총 22개의 화산이 있다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렇게 수많은 화산 활동으로 발생된 지열이 바로 온천수를 생성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역시 아프리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네요. 정글의 법칙 최초로 천연 온천까지 갖춘 생존지. 왠지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계란 삶아 먹자. 저기 뭐냐, 꿀닭 알이라도 주스로 갑시다. 반신욕 해도 되겠다. 이쁘게 만들어서. 한증맛해서. 사우나 거보다 뜨거워. 사우나 열탕 지금. 아, 열탕보다 더 뜨거워. 여기도 뜨거워. 어우, 뜨거워. 어, 뜨거워요? 다 뜨거워. 여기 다 뜨거워. 어떻게 다 뜨거워?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아, 이게 웃긴다. 건강하면 좀, 좀 육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 울타리 쳐서 우리가 보금자리 튼대면 안 좋을 것 같고. 저기 큰 나무는 어때? 저기 큰 나무 옆에. 저기 이 큰 나무 한 그루 있지? 어디? 거기가 좋을 것 같아. 큰 나무 한 그루 저기. 아, 동문에 있는 거? 어. 저 이파리 많은 거야? 응. 거기 가자. 여 속을 팔라고 그러는 거야. 이 안에? 이렇게 다른 가시나무 이렇게 울타리 만들고 이 속을 어. 파서 저런 빈틈은 이런 가시나무 잘라서 냅두면 어. 되잖아. 이런 것들이 사람 너무 따뜻하네. 왜 그래요? 아까 찔렸어요. 찔렸어. 안 울었어? 어? 안 울었어? 울었다. 어떻게 울었죠? 근데 홍일점이라는 단어 바꾸셔야 될 것 같아. 홍일점 아니야. 그냥 상만 여자일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뭘 보여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즐기면서. 거울. 네, 저 거울 저기 있어요. 거울이 여기 있어요. 아, 진짜 이동만 해야 되는데. 저는 싸우는 것 같은데? 봐봐요. 병만족 모두가 힘을 합쳐 완성한 제1호 사바나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야생동물의 공격을 막아줄 가시나무로 촘촘히 외벽을 쌓고 그 위에 튼튼한 관목잎을 둘러 틈새까지 완벽구하는 이중방어 시스템. 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밤에는 따뜻한 은신처가 되어줄 제1호 사바나 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생존 시작 이틀 만에 아늑한 집이 생긴 병만족. 다행히 집 걱정은 덜었는데 이제 먹을 게 걱정이네요. 거기선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이거 보라고. 드라마.